21일 국회 원구성 시한이 국회법상 오늘 새벽 0시까지였지만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민생을 방치할 셈이냐며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한의 기자입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국회 3층 국회의장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보좌진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자정까지인 원구성 시한을 지켜달라며 우원식 의장이 퇴근하지 않은 채 집무실에서 여야의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12시까지를 시한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혹시 마음이 변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그분들한테 앞으로 마음을 바꿀 명분 같은 것도. 국민의힘은 중립성을 잃은 국회의장의 제안에 응할 수 없고 야당도 의석수로 밀어붙이려만 한다며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80석을 갖고 대폭주를 했던 그 4년 전조차도 최소한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47일이나 협상에 공들이는 척이라도 하는. 주말 사이 대화의 문도 닫았습니다.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고서야 협상에 다시 나설지 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이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집권 여당 책임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생 방치 세력, 개혁 방해 세력,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건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입니다. 다른 야당도 하루빨리 일하고 싶은데 여당이 무책임하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여당이 국회를 멈춘다면 비교섭단체 입장에선 불법 직장 폐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상임위 배분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11곳, 국민의힘 7곳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건 이견이 없기 때문에 11곳을 골라 상임위원장도 내정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정청래, 운영위원장 박찬대,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등 국민의힘이 포기하지 않은 상임위 3곳도 포함됐습니다. 우 의장은 최종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를 요청해 11개 상임위원장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뒤 그래도 국민의힘이 협상에 불응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